직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직선이야, 직선. 알겠니? 직선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차 함수. 즉,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건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Y 이퀄, 뭐 얘가 만약에 3이라면 Y 이퀄 3, 이런 거,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쌤이 세 개 나눠보면, 첫 번째 1차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Y 이퀄, 뭐 K, 이런 식으로. 알겠지? 세 번째는 이렇게. 얘가 만약에 K라면 얘는 X 이퀄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의 X 이퀄 K, 즉 Y축에 평행한 직선, Y값과 상관없이 X값이 무조건 K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거, 이렇게 두 가지와 1차 함수. 1차 함수라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있겠지. 기울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거나 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하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다른 단원에 비해서 조금 편해요. 왜 그러냐면 1차 함수를 주로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차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방정식에다가 이렇게 y equal k, x equal k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 표준형이라는 게 있고 일반형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지? 표준형은 주로 우리가 이제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야. 1차 함수식으로 y equal 뭐 mx plus n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m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기울기라고 부르잖아. 그치? 기울기는 우리가 또 뭐라고 볼 수 있냐? 탄젠트, 세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삼각뼈에서 다 배웠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y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ax 플러스 by 더하기 c equal 0,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방정식의 형태로 아예 나타내는 게 일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뭐 표현 방법이니까 별거 없고요. 자, 쌤이 얘기했지만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거, 알겠지? y equal 0, y축에 평행한 거, 이렇게 x equal a,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지 않은 거는 다 뭐라고 해야 되나? 1차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근데 선생님은 이거 다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요. 결국에 직방이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면 y는 mx 플러스 n 이러한 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알겠지?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기울기를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기울기. 알겠지? 그러면 기울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얘기지. 기울기는 만약에 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가 되겠지. 이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여기 a점이고 b점이 있어. 이 기울기가 얼마냐,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x가 이만큼 증가하고 y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x의 증가량을 표현하는 게 x2 빼기 x1. 그쵸? y량을 표시하는 게 y2 빼기 y1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기울기만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만 알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는 이 예를 내가 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미지수가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두 점 중에 어떤 점 하나만 여기다가 뭐 하면 대입하면은 얘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이 뭐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보기 문제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탄젠트 30도가 탄젠트 30이 얼마니?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울기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리고 이 점을 뭐 하는 거야? 지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Y는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b 라고 하고 얘를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보다 조금 편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편한 방법이 있냐면 이 방법 y는 기울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한 점이 x1과 y1이라는 점이 있으면 x에서 x1을 빼고 y를 더하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식을 구하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연습해보면 y는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하시고 좌표가 이거잖아, 그치? 좌표가 이거니까 x에서 빼기, x는 빼기예요. 루트 3 약간 2차 함수했던 느낌이지 그냥, 그치? 그다음에 y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3분의 루트 3 x 빼기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그런 쪽으로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1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연습. y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난다. 그러면 y는 m 가로 열고, 알겠어? x는 부호 반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시고 y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기울기가 3이야 m이 3이야 3,1을 지난다. y는 3 가로 열고 x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정리하면 3x 빼기 9에다가 더하기 2가 빼기 8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어?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1: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울기는 알려줬죠? 선생님이 직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기울기가 필요하고요. 한 점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아,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x1 플러스 y1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구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하고 한 점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 기울기가 좀 2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 한 점만 알면 되겠지? 그 점이 바로 뭐냐면 얘를 1:2로 내분한 내분점이란다. 그쵸? 그럼 구해봅시다. 짱짱 띵 이모티콘 찍찍 긋고요. 두 개 더하니까 3 시계방향 돌려 마일, 그쵸? 마일인데 얘는 1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9 아 너는 3 이렇게 바로 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시계방향 돌려 2 여기는 마8 그쵸? 그러니까 마 6이 되고 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2고 니가 3, 마이너스 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y는 어떻게 하냐, 기울기 2 가로 열고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됐습니까? 자, 정리해 보니까 2x 마 3 마 2 마 8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이 P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를 지나는 직방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맞죠? 자 얘들아 X축하고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Y값이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0 지범이 없어지겠지. 그럼 X가 1이라는 거네. 맞나요? 그러면은 P 좌표가 뭐란 얘기니? 1, 0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 이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S는 0이잖아. 그쵸? 그러면 넘어가니까 Y는 뭐가 되겠어? 4가 돼야 되겠지. 즉 Q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0,4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직방 한번 구해봐라. 알겠어요? 구해볼게요. Y는 자 뭐하라고? 기울기 M. 알겠지? 자 기울기는 여기서 얘 빼면 얼마니? 1이잖아. 여기서 빼니까 얼마야? 마사죠? 1분의 마사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4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오 여기서 이 친구 뭐예요? Y절편이지. Y절편은 바로 그냥 Y B값인 거 알아볼라. 알죠? X가 0이면 얘는 무조건 Y절편이야.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하면 끝나겠네. 그냥 바로. 오케이? 자 그 다음 4,3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Y절편의 몇 배라고? 두 배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를 지난대. 그럼 나에게 뭐는 확보된 거니? 점은 확보된 거지? 그러면 X절편이 Y절편의 두 배다. 얘가 바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 당연히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봐봐. 이렇게 해볼게. X절편이 Y절편의 두 배잖아. 그래 안 그래? X절편이 Y절편의 두 배야. 그럼 Y절편 여기를 갖다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E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X절편이 Y절편보다 두 배가 되겠지. 그러면 아마 직선이 이렇게 지날 것 같아. 그쵸? 어.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라고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 A만큼 증가할 때 A만큼 뭐해서 감소했지. 그러니까는 기울기 M이라는 거는 이 A만큼 증가했는데 A만큼 감소했다 이 얘기죠. 약분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한 점이 4, 마이너스 3. 직방 한번 구해보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X는 부반대 Y는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하시고요. 플러스 2 빼기 3 빼기 1에서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좋겠다. 그 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했던 문제들이야. 똑같은 문제야. 세 점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중2 때 다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리플레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죠? 결론적으로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뭐하다는 뜻이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아 AB의 기울기 구해보고 BC의 기울기 구해보고 걔를 같다라고 놓으면서 나는 뭐할 것이다? 그치, 문제 풀 것이다. 그러면 AB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를 빼니까 뭐가 되겠어? 4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여기서 얘를 빼면 이쪽에서 얘를 빼야 되겠지. 4분의 2는 이렇게 가시고 자 BC 기울기 이제는 여기서 얘 빼도 상관없어요. 기울기는 제곱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방향만 맞춰주면 돼. 방향만. 알겠지?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아 6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뭐 K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럼 이게 약분하면 뭐 2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네가 넘어가면은 아 이 친구가 3이 되니까 K값은 뭐가 된다? 5라는 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었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었냐? 서로 다른 세 점이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아니다. 이거 착각했네요. 자, 세 점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세 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 되겠지,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안 된다는 뜻은 그냥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아, 얘네 둘이는 무슨 말이야? 여기는 한 직선 위에 있도록이라는 말이나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나 이 두 개는 서로 아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 친구 계산 한번 해볼게요. 2에서 1배니까 1분의 4에서 0배니까 4 이렇게 될 것이고 5에서 2배니까 3 a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뭐 12 얘가 10이다. A는 뭐가 된다? 16.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꼭지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이런 것들을 꼭 좌표상에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ABC가 그려 이렇게 ABC 이렇게 A, B, C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A가 0,2가 되고요. B는 마이, 마3이 되고 C는 4,3이 된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랬을 때 꼭지점 여기를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한다고? 이등분한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BC의 어디 중점을 이렇게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 당연히 넓이가 뭐 이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넓이가 뭐가 돼? 같아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여기는 중점 M이라는 값은 평균, 그쵸? 평균이니까 두 개 더하면 2인데 2로 나누니까 1 될 것이고 0이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아 너하고 너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 그런 얘기잖아, 그치? 직방을 항상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 아니 기울기 아니지? 그 다음에 한 점인데 한 점이 0,2면 완전 땡큐지 얘는 뭐 그냥.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냐? x 증가량. 여기서 얘 빼니까 1 맞죠? 여기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답은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 y는 마이너스 2x, 얘는 y좌편이니까 그냥 플러스 2 그대로 갔다 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얘들아 꼭지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를 뭐 1대 2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대 2로 만약에 뭐 넓이를 나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가야 될거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B하고 C에 1대 2 내분점 이렇게 되면 되겠지. 내분점 배웠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뭐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충분히 뭐할수 있다? 다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이런 거 약간 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느낌들이 조금 많고,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체크 포인트 한번 볼게요. 키 포인트. 삼각형을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꼭지점을 만약에 지난다고 했을 때는 중점을 지나면 이등분이 되겠지. 그쵸? 평행사변, 정사, 직사, 마름모, 평행사변형 같은 것들은 두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만 지나면, 이렇게만 지나면 여기 있는 1번하고 여기 있는 2번은 뭐하다? 무조건 같아진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정육각형. 당연히 뭐 중점 지나면 되고요. 중심. 원. 원의 중심 지나면 무조건 뭐가 돼? 이등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아, 여기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나는 점 하나를 추가로 좀 알아야 돼. 추가로. 근데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를 지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얘들아? 평균. 알겠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되겠죠. 8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평균 뭐가 되겠어? 3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아 4콤마 3을 지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4콤마 3을 지나고요. 그러면 아 2점하고 2점 2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하자? 어 그래 뭐 기울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정은 4콤마 3을 그냥 나는 쓸래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기울기는 뭐냐? x 진가리야.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뭐가 됩니까? 5가 될 것이고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어 너도 5가 되네. 아 뭐야 1이었네. 그쵸? 그럼 y는 1을 곱하는 말 필요 없잖아. 그치? 1 곱하기 x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한 개념들을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세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직선 예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이거 뭐 다 중2 때 했던 느낌이다. 그쵸? 그치? 어. 이거 뭔 소리니 얘들아? A하고 C는 같은 부호, B하고 C도 무슨 부호? 같은 부호 이 얘기잖아. 그쵸? 어. A, C 같은 부호, B, C 같은 부호.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써. A, B, C 이렇게 쓰시고요. A를 플러스라고 해보자. 알겠지? C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C, B, C가 같으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모두 플러스가 되거나. 알겠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C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B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즉 이 조건 가지고는 아 A, B, C가 모두 다 무슨 부호다? 같은 부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나냐 라고 했어. 어디를 지나했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뭐 해볼까? 바꿔볼게 표준형으로. 자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될 것이고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기울기고요 얘가 기울기 얘가 뭐가 돼? y절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어쨌든 이걸 쓰든 이걸 쓰든 ab가 뭐 다 같은 부호잖아. 그치? 그러면 같은 부호인데 음수잖아. 그쵸? ab 같은 부호인데 양수인데 음수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울기는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네. 맞죠? y절편도 같은 부호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너도 음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y절편부터 위치 잡아줘야 되니까 음수 기울기 음수 내려간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봐라 했으니까 2, 3, 4 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살펴볼게요. 3번 b가 0이란다. 그치? b가 0이면 당연히 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아 ax 더하기 c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a, c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양수니까 너는 음수가 되겠지. 그럼 아 x equal 음수 쪽을 지난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거 보면 x 이퀄 음수니까 당연히 이쪽을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지나는 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2하고 3이 지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785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뭐 일단은 이것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는 일단은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쵸? 그리고 y절편도 양수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한번 뭐가 기울기고 뭐가 y절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 by라는 게 뭐 마이너스 ax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어, 네가 뭐란 얘기야? 양수다 이 얘기죠. 너도 뭐란 얘기야? 아 너도 양수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넘겨주니까 b분의 a는 뭐란 얘기야? 음수가 될 것이고 b분의 c도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A, B는 부호가 반대네. BC도 부호가 반대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A, B씩 이렇게 쓰시고요. 반대니까 A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B는 음수겠지. 그치? 그럼 C는 뭐 양수겠지, 이렇게. 또는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일 것이고 얘가 음수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어쨌든 A, B는 부호 반대, BC는 부호 반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거의 개형이 뭐냐, 그게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는 AY는 마이너스 CX 빼기 B가 될 것이고 Y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C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기울기고 이 친구가 Y좌편인데 AC잖아. AC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부호가 같잖아. 맞죠? 그러면 아 너는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너는 음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A분의 B 자체가 음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너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Y절편이 양수인 쪽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양수인 쪽 친구들 이런 다안돼뭐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음수겠죠? 기울기 음수니까 뭐 해야 돼?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려가니까 몇 번? 1번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풀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